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적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요. 예. 수사심의 관련해가지고. 예. 명품 백이요뭐 예. 하나만 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잘안될 거다. 예. 근데 뭐 결과는 또 예측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어, 그런데 예. 주재용 목사 측이 제기한 수사심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좀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선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예. 수사심의위원회였고요. 이번에 24일쯤 아마 지금 지정된 것 같은데 예. 이번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로 하는 예.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예. 그리고 뭐 명예훼손 뭐 이렇게 주거침입. 예. 예,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피의자가 다르고. 예. 원래는 이게 대항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면 예. 예. 받는, 건 예. 권수표 우리 예. 저 진행자께 예. 돈을 드리면 받는 관계. 우리 둘 사이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누가 뭐 주고받는데 300만 원짜리 주고받는데 누가 무슨 뭐 CCTV 켜놓고도 한 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항범인데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청탁하는 명목으로. 최재형 예. 목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00만 원 예.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원짜리 준 거다 받은 사람은 그냥 뭐 인사치료로 받은 예. 것이다 했는데 검찰은 인사치료로 받은 거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 예. 아니 내가 죄를 진 것을 내가 처벌을 받겠다고 감수를 하면서조차도 내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청탁 예.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즉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미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혐의 없어. 한 쌍이니까요. 예. 한 쌍이니까. 예. 최재형 목사가 말 믿기 어려워. 예. 자기가 뭐 죄졌다고 하는데 그말 믿기 어려워 한 건데 절차를 이렇게 번거롭게 예. 말 그대로 법 기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차를 아주 다 여러 가지 이목저목 다 따져봐서 이리 봐도 무혐의 저리 봐도 네. 무혐의라는 결론을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하기 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또 저는 지금 어, 박 의원님 말씀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기대할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해석하시는군요. 그럼 한 통으로 했어야죠. 아, 원샷으로. 아. 즉9 어, 1자수심의위원회에서 어, 그때 최재형 목사도 출석하라고 하고 예. 최재형 목사가 원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측, 김건희 여사 측도 나오라고 하고 예. 최재형 목사 측도 나오라고 해서 다 듣게 한 다음에 아. 한 원샷에 가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하고 최재형 목사는 그럼 어떡하지? 저건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금 날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보도를 보면요. 예. 이번에 이 받아들여진 걸 검찰은 좀 당혹해하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많았는데 아니군요. MBC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laughs> <laughs> 저도 그래서 <laughs> 예, 예. 그래서 유도됐어요 사실은 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1차 수사심의위원회가 그거 맞다 예. 만장일치로 어 그게 맞다 그래서 권고했다 그걸 좀 뒤집으려고 하는 그래서요? 그런 내용인가 예. 했는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아최형 아, 목사 처분권이 남아 있구나 예. 그래서 그 절차는 보장해 주는구나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깨뭐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더 깨끗하게 털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도 역시 결과는 뭐 분화만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피의자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 올릴 때 예.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다, 예. 충위상 결정이었다, 중앙지검의 결정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이 결론을 내렸고 형식만 예. 밟은 거고 이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현명하지 못한 처사, 예.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누구? 김건이여서 예.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아. 마치 법규에 법률에 무슨 하자가 예. 공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예. 이거는 뭐 결론을 내, 내려놓고 올리는 거니까 아. 기대하기가 어렵죠. 저도 좀 기대했었는데 저도 그럼... 약간 기대했었는데 <laughs> 어, 왜냐면 MBC 보도했기 때문에 <laughs> 오도됐다니까. <laughs> 다시 보니까 아, 이면과 이면의 양면에 예. 대항범이 있는데 이쪽은 이미 깨끗하게 털어졌는데 이쪽도 털려고 털어져... 하니까 또 열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 맞는 것 같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박 의원님이 그쪽 전문가시니까 갑자기 어, 그쪽 해석이 뭐 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끄떡끄떡거리시는 것 <laughs> 같아요. 아니 말씀하실 아제 잘... 네, 굉장히 이게 사실은 실망스러운 얘긴데. 그렇습니다. 예. 1 3일날 퇴임식 한다는 거예요. 이원석 예. 검찰총장이 예. 임기는 15일까지인데 그럼 후임 심우정 어~ 지금 아직 뭐~ 대통령이 예. 임명을 안 했습니다만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13일) (15일) (24일) 그 사이에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후배 가만히 있어요. 후배가 아니죠 사실은 기수가 더 빠르죠 예. 신무정총 지금 지금 어차피 임명할 테니까 그러면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 드려주지 말고 소신껏 정말 무혐이라 생각하면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 예. 그런 뭐사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 털고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또 아, 남겨놓으니까 예. 이거는 약간은 부담을 주는 겁니까 후임 입장에서는 네, 네. 어차피 다 털어주고 예, 가면 참 편할 텐데, 편할 텐데 예, 예. 예. 제가 그 일종의 일자로 따진다면 이기 이기 예. 일종의 문화 통치 시대가 예. 열리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신문정 예. 심우정... 어차피 성장될 거니까 본인도 뭐 기획통이기 때문에 특수통 아니니까 예. 수사로 검찰을 이렇게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그런 DNA는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 예, 예. 뭐 전혀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 완전 히 잘못 짚었다는 생각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말해놓고 보니까 예. 제 말이 맞는 것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금. 예. 아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 검찰 내분 당호 뭐 이런 어떤 예. 원래는, 그... 어, 이원석 총장은 깨끗이 털고 나가라그랬는데 이런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져서 좀 약간 검찰 내부는 어뒤숭숭하다뭐 이런 식의 해석이 많았는데 박 의원님 오늘의 해석은 정반대라서 그 리포터한 예. 기자분이 아마 그래도 예. 일단의 반응을 포착하고 쓰진, 않, 쓰, 예. 썼을까 싶어요. 썼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어, 이거 뭐지? 그렇게 되면 앞선 수심이 결과하고 수심이라는 게 어렵게 집권으로 회부했는데 예. 그 결과가 뒤집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검찰이 정말로 음. 혼란, 대혼란에 예. 빠져야 되는 대검에서 한두 개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서로 달라지면 예. 그만치 혼동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다 예.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게 대항범이고 이쪽 피의자가 있으면 이쪽 피의자가 아, 있는 거지. 그런 거군요. 그런 측면에서 별로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 원석 총장은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요. 이거는 지금 법이 위비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는데,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선수제에 대해서 예. 이제 맨 침도 한 번. 이만큼도단1 g 도 생각 안한 거예요 고려하지 예. 않는 거예요 알선 수재라는게 있거든요 예. 알선 수재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자기가 아는 공무원에게 내가 그거 잘해줄게 예. 약간 변호사법 위반하고 음. 똑같습니다 예.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인 척하면서 예. 해결해 줄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아니 최재형 목사가 통일 t v 이니뭐저 미국의 무슨 김모 무슨 하원의원이니뭐 등등 있잖아요 본인지 예. 이런 청탁의 목적으로 영부인한테 예. 그뒤올표 갖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그 물증이 없으면 모르는데 물증 디올백 그 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화면도 있고요. 예, 그럼 진술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걸 예. 왜나제졌어 하는데 왜안 믿습니까? 예. 검찰의 놀리는 뭡니까? 알 선수제 놀리. 논... 예. 아이고 저기 권순표사회부장 놀리가 <laughs>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아, 그냥 예. 예, 그 그냥 봐주는 거죠. 예. 예. 이원석 총장 이제 어 퇴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예. 총장으로서 어떤, 어, 박 의원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원석 검찰 총장이 나름 저도 이제 여러 번 대복받고 특히 예. 기억이 남는 것은 제주도에 제가 4.3 기념식 때 내려갔는데 그때 제주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친윤 검사 아니겠어요? 예. 그럼 저는 뭐반대로친문 예. 어, 예.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던 우리 정부 때 얘기인데 그래도 조찬을 자기가 청해서 하는데 그 제주도의 4.3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아, 예.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해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어, 공, 예, 공부하는 예. 공부하는 검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마지막 임기는 채웠지만 과거에 예. 우리 역사에서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 채운 역사가 많았습니다. 예. 그 중에 현직 대통령 지금 소위 그 양윤 양그 윤의 난이라는 예. 쌍윤의 난이라는 그런 기억나시죠? 예. 그 당시 검찰총장 대검 중수 폐지문제에서본 장본인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예. 이제 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어떻든 임기를 채우게 됐는데. 중간에 마지막에 좀 모양이 좀산납게 됐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색감만 예. 후배 아니겠어요? 예. 이창수 저 전주지검에서 올라온 그 문제로 뭐저 김건희 여사 이 수사를 했던 뭐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들한테 패싱당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고 까마득한 후배한테 예. 안 들을 말도 좀 들었고요. 좀 예. 모양새가 산납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는 나 나름대로 지켰다 하는 예.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사투리 중에 예. 저거 골불이골불이란말 골부리, 모릅니다. 모르세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그 사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골부리요? 예, 그러니까 화난 것을 좀 이렇게. 아, 예. 좀 이렇게 막. 고, 표준어는 고를 내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고를 내다 비슷한데 예. 우리 동네에서 는 아, 고를 부리다. 고를 부리다. 예, 예, 예. 고를 부리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고를 부리고 아. 내일 모레 13일날 퇴임하는구나 하는 예. 어떤 면에서는 또, 또 예. 애처롭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각도 있어요. 예. 그어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그 예. 특수부 검사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소,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욕망 같은 거 없었을까요? 마지막에라도? 어떻습니까? 취정, 뭐, 물론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은 추정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검찰의 네. 역사에서 제대로 수사했더라는 그 역사적인 그 그런 그 증거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냥 네. 대체로는.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힘이 쭉 빠졌을 때 임기 예, 4년 그렇지. 차 예. 5년 임기 중에 4년 차가 지나고 뭐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고 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들끓었을 때 보통 치죠. 과거에 예. 과거 과거의 그런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2년 조금 지난 거 아니겠어요 2년 3개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역시 친윤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부활했고 예. 아주 앞선 기수의 김주원 수석을 임명했고 예.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특수통 아니죠 김통이니까 예. 김주연 수석과 약간은 좀 결이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검찰에게 대통령 뭐 이렇게 소신껏 정말 특수부 검사로서 예. 결기를 보여주는 예. 예. 그러기런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좀듭니다 심우영 총장 체제 검찰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무리한 수사를 총장이 진두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든 야든 새로운 수사를 뭐 벌이거나 뭐 이러지는 예. 않을 거라고 추측 하고 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계류 중인 여러 수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야당 민주당,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법뭐 경기도 법인카드 예. 그것도 계속 수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마무리를 하겠죠. 예. 하는데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저 인천지검으로 빠졌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새로 윤석인 대통령이 이렇게 에, 끌어올린 것은 에, 결국은 가장 아킬레스건은 권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권력을 엿보는 음, 검찰 특수부의 칼이 예. 점을 아마 용사는 두려워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용산의 요구에 부응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예, 생각이 좀 분위기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수처가요. 이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 검찰에 김건희 에서 명품백 처분을 보고 난 다음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공수처가 예. 세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제 예전에 공수처가 아닙니다. 아. 예전에 공수처 무용론 얘기하면서 공수 예전 예전 저. 공수처장을 모욕을 만졌던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아, 예. 공수처가 인제는 오동은 신임 공수처장이 오면서 나름 예. 결기가 생겼고 예. 또 몇몇 부장들이 아 이거 공수처의 입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결국 은 검찰 처분 뻔한 예. 처분 나올 거고 예. 사후에 그 처분이 있더라도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얼마든지 특검할 수 있고 특검 전 단계로 공수처가 다시 그거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에, 공수처 수사 의지를 만방에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수사 의지를 과, 어, 강조하는 워딩입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안 하겠다면 그냥 뭐 얘기 안 하면 기사 거리가안 되는 거거든요. 아. 굳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 무혐의 처분 뭐 하겠지만 하겠지만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해석이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엿보는 게 무섭죠. 예. 엿본다는 말이 편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다. 예. 어떻게 이렇게. 하나 보, 보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다가 그 사건의 처분이 서울중앙지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 예. 대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부위에서 깨졌던 이러한 사건들을 예. 공수처의 아, 취지대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다라는 거는 굉장한 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박 의원님의 그런 해석대로라면요. 그 정도 결기라면. 채병 사건도 수사 결과 좀 제대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채병 사건은 어... 얼마든지 지금 뭐 vip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기소가 가능한 정도로 증거가 구비됐다고 아, 보는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어 일선에서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사감사 지금 수사부장들 두 분이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아마 A부터 Z까지 모든 수사의 절차와 과정을 다 밟고 싶어할 겁니다. 예. 그래야지 결론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테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체외병건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만 듣는 것만 해도. 뭐~ (1년) 아, 뭐 그렇군요. (6개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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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저~ 뭐~ 대표 같은 이런 양반들이 (제3자) 특검 얘기했다가 뭐~ 슬 어리슬쩍 뭐~ 저~ 저~ 공수처, 공수처 수사 결과 보자 예. 보자 이 얘기는 예. 앞으로 그~ 것이 반년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분명하다면 좀 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벌써 1년을 끌어왔는데요. 공수처의 인적인 토대가 아, 너무 예. 한계돼 있고 공수처의 사건이 너무 많고요. 예. 실제로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은 미꾸라지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거한 건이라. 그렇습니다. 비올백. 국민들이 기대한 것도 그런 것습니다 최혜병 예. 한 건이라도 1년에 한 건이라도 하면. 현재의 수사 인력으로는 감당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많이 벌려놨어요 음. 지난번 김지루 검 예. 어, 공수처장이 의혹이 너무, 너무 커서 그러 예. 제대로 다 마무리를 잘 제대로 못 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인적인 토대 조건으로는 현재 벌려는 사건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 국민적 어떤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을 좀 취사선택해서 어 힘을 몰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빨리 좀 결론을 내리고 의지만 있다면 그게 상식적인 예. 보편적인 국민의 감정이고 우리 진행자께서 예. 생각하시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 어떤 기관이든 시스템이 있고 거기는 부가 따로 예. 부로 나눠져 있고 부의 예. 기능과 분담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어겨면서 하면은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음. 유별나게 수사 절차를 받느냐, 예. 과정을 받냐라고 또 항의를 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모양새가 좀 빠지는 수도 있는 거죠. 예. 박 의원님 오늘 모시고 어 약간 긴가민가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어 분명한 생각을 좀 갖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오랜만에 칭찬해 주시 <주셨어요. 웃음> 아, 오랜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가끔 은제가늘 아 늘은 아니고요. <laughs> 아니 가끔 <laughs>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오늘 김건희 여사 그 보도 보셨습니까? 순, 순시 순찰 뭐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다섯 컷 예.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데그 홈페이지에는 열여덟 장인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홈페한 대여섯 컷. 봤는데 그거만으로도 예.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 십분 이상 얘기했죠. 예. 공수처 얘기했죠. 다 누구와 관련된 거니까 다 예. 여사 관련입니다. 밀림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아, 제가 보십니까?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뭐제스처나 이렇게 딱 경관, 그 지구대 경찰관들 예. 뒤로 해가지고 이게 뭐 이게 난간, 육교 난간인가요? 예, 그렇게 가리키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댓글. 전반이 다 그렇더만요. 예.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가 보다. 예. 또 예. 어디에는 또좀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시라. 예. 집에 계시라 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있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댓글을 소개하는 <laughs> 예. 그렇습니다. 거지. 예.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국민적 비판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어, 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그 해석은 박 의원님은 밀리면 안 된다는 어떤 예. 절박감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예, 그 표현이 좀 과했군요. 여기서 예. 밀리면 안 된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저는 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더 이럴수록 나서는구나. 예. 또 추석 동영상도 그렇습니다. 찍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 내분들이 네 예.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이 역사가 어떻게 갈 건가 예.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금세가네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범계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